헤이, 태빈이 통문장입니다. 시작할까요? 이게 영어 같이 들리진 않고요. 큰 소리 좀 해주세요, 똑바로. 뭐하고? I look at the picture. Look at, 넌 뭐? That picture. That picture야? 아, this. 가만 이 있다. 그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디 있는 거 같아, 좀. 가가 있네요. Hey, take a look at this picture. Look at this picture. Yeah. Isn't he Parkinson? Parkinson? Hey, 그랬더니 예, right. yes 해도 되고 right 하고 있죠. He is my hero. He's my hero. Really? Oh. Really? Why do you like him? him은 누구 대신 왔어요? Parkinson. Hey, why do you like him? 박지성을 좋아하는 이유를 why do you like him? 이라고 물어봤고요. Isn't he? 아, 잠깐. 이 기억이 나지 않네. Isn't he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어딘가 틀렸는데요? 그런가요? 아, he isn't. 여기 물음표 붙여야 될것 같은데요? 왜요? Isn't it big or tall? Isn't it big or tall? 이래야 될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He isn't. Isn't big or tall, but he's a great soccer player. 네. Okay. Take a look at the picture. Look at that picture. His feet look ugly. Is fair. 오케이, 그래서 ugl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그의 발들은 보이니? 오케이, 그래서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가 우리말 질문이 되겠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하우였나? 너 하우 어떻니? How are you? 아니에요? 아 하우 뭐라고? How does he look? 이해하는 것 같아. He라고 할게. He. 오. How does he look like? 이렇게? 다 했던 거거든요.
그것들이 어때 보이니? 룩의 뜻이 뭐야? 보이다. 어? 보다. 보다, 보이다. 그러면 내가 또 무슨 얘기할 것 같아? 룩이 무슨 씬지 얘기할 것 같지 않냐? 어? 그러면 누가 나를 표시해보면 누가 그것들이 뭐한다? 보인다고. 그 다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 어? 그럼 그것들이 간다. 그들 그것들이 가니? 뭐? 어? 하다시 두니까 그들이 간다라는 표현에 묻는 말은 두 대이고 그들이 가지 않는다는 어? 아니 똑같이 고우도 하다시고 룩도 하다시면 묻는 말 만드는 규칙도 똑같을 거 아니야. 어? 처음에? 그래서 그것들은 어때 보이니? 여기에 그것들이 뭐야? 어? 그러면 여기에 뭘 지우고 뭐 대신에 뭘 넣으면 돼? 사진에 발이 한쪽 발이 보여? 두쪽 발이 보여? 어? 오른쪽 왼쪽 두 개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어? 그러니까 지금 안만 길어봤자 데이를 했네. 아니 이거 했던 거잖아. 그래서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eet look like? 뭐? How do his feet look like? 왜 여기 도대체 he로 바뀌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는 발이야? 아니야? 알고 봤더니 사람인 줄 알았더니 발인 거야? 아니야? 그는이 필요해, 그의가 필요해, 주격이 필요해, 소유격이 필요해. 도대체 얘는 없던 게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는데? 어? Look like? Look like 쓰는 거 알았어. 왜? Look like 쓰는 경우를 얘기해 줄게.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뭔 뜻이야? 너의 고양이는 강아지처럼 보인다. 너의 개는 개처럼 보인다. 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그래서 우리말 질문. What처럼 보이니 너의 고양이? 나의 고양이는 무엇처럼 보이니? 나의 고양이는 뭐처럼 보이니? 와, 뭐 표현?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my cat look like? 했더니? Cat look like a dog 이란 표현도 있구나. 어? Your cat 안만 길어봤자 뭔데? 이거 했던 걸 계속해서 연달아서 하는데 연달아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Thank you.
틀렸게. I have 뭐라고? She have 우월 걸지 말고 She have He hav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그가 뭐 한다 가지고 있다. He have는 난 처음 본다. 처음 봐. 어? 해브의 뜻이 뭔데? 가지다 먹다. 무슨 신데? 갔다. 이따가 저주가 있어야겠죠. 뭔 he have야 he have는. 아. 흉터가 많다며. 어 그럼 흉터가 셀 수 있어 없어? 어 그럼 많으면 한 개겠어 두 개 이상이겠어 그럼 단수형으로 써야 돼 복수형으로 써야 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 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무엇을 그냥 가지고 있니 뭐 코치야 그 그는 발에 뭘 가지고 있니? 표현 아이고 또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한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했더니 He has a lot of spots on his feet 오케이 이런 계속해서 읽어봐 예드 무슨 뜻이야? 그냥 가지고 있다 읽어봐 예드 그냥 가지고 있니? 아! 히 해즈가 그는 가지고 아, 있다도 될 때도 있고 그는 가지고 있니가 될 때도 있고 막 이런가 봐? 아니야 Why does he have 까먹었네 더위 먹었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대답이 Because he 지금 이거 발음 지적했는데 Practices This is very hard to know what to say Today. 이거 없애면 여기는 어떻게 고쳐줘야 돼? 그가 연습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비코즈 같은 일을 하는 애들 보고 뭐라 그래? 접속사. 예. Very har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오케이, 우리말 질문. 그럼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 영어 표현?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 다시, 더즈
오케이. 어? 어? 너 틀렸어? 아니요. 어디 고칠까? 그것은 못 해주었어. 우리말로. 제 자민이었어요? 예, 읽어보세요. To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made TDPW. 그래서 뭐라고요? To practice all the time very hard made TDPW. 예,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있는데요. Practicing very hard all the time made TDPW. 네, 얘는 practice가 변형된 건데 얘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두 가지. 뭐하고 뭐? 연습하는 중. 연습하는 것.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하는 것. 네. 요거는 몇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네 가지 뜻 아, 아닙니까? 네 가지요. 하다시 앞에 투, 뭐뭐뭐 하는 것, 연습하는 것, 해서 연습, 아, 네 번째로 바로 갑니까? 연습해서 연습해서 연습하기 위한 연습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연습하는 것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죠. 헤이 저 타임 메이드 It made. 예,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무슨 시야? 하다. 어글리의 뜻이 아, 하다시. 어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 어떤 그것을 만들었니 그의 발을 그의 발, 그것은 그의 발들을 어떻게 만들었니? 영어 표현? 어떤? 어떤? 어떤이 how you make? How did you make it? 아, make. 이제 fi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Did it make... 했더니 대답이? It made TDPW. 네,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요? How did it make his fit? How did it make his fit? 했더니? It made TDPW. It made his fit ugly. 오케이. 자, 같은 걸 계속해서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쵸? 와, 네, 수고했습니다. 6.